안녕하세요. 다이카였습니다. 요거 의정부 들꽃사랑에서 가지고 온 가야국화예요. 요거를 비교 좀 해달라고 그러셔서 저도 요것도 예쁘고 해서 요걸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요거 좀 보세요. 꽃 색감이 자 멀리서 보시게 되면 요렇게 요런 색, 핑크가 찐 핑크, 연 핑크가 있어요. 그리고 노란색. 요거는 참 색깔이 뭐라고 표현을 할수 없을 정도로 요렇게 생겼어요. 요게 자세하게 보시면 꼭 퐁퐁 국화처럼 요렇게 생겼어요. 정말 작아요. 제 손톱에 비교해 보세요.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비슷하게 요렇게 생겼죠? 가야 국화예요. 자, 요거하고 핑크하고 요거는데 요렇게 퐁퐁 국화처럼 요렇게 세서 달리아 요렇게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가야 국화예요. 요게 3,000원 했었는데 요번에 재입고 된게 4,000원씩 이렇게 들어왔답니다요. 이거 좀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지국화는 요렇게 생겼어요. 한번 보세요. 거의 비슷합니다요. 폼폼처럼 생겼죠. 요렇게 아주 뭐 거의 구분이 안갈 정도로 요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요거는 핑크색 지지국화인데 요 지지국화는 3,000원이에요. 근데 한 포트에 노란색, 핑크색이 같이 들었어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저는 이게 따로따로 들었는 줄 알았는데, 한 포트에 이렇게 같이 들었답니다. 저렇게. 지지국화는 노란색, 핑크색. 이렇게 같이 들었어요. 이렇게 지지국화. 3,000원이고요. 아, 요게 허범의 꼬리. 아이고야. 이렇게 생겼죠. 요게 4,000원이라 요걸 한 포트 가지고 왔어요. 제가 요게 좀 있지요. 아직 꽃이 안 폈어요. 자, 요렇게 해서 갖다 놓은 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 꽃이 안 펴봤어요. 꽃봄의 꼴일 거예요. 이게 저기가 이름이요. 그런데 요거 사장님께서 이름을 호범의 꼴이 요렇게 적어 놓으셨죠? 요게 아마 정식 이름이 꽃봄의 꼬리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꽃봄의 꼬리. 호봄의 꼬리는 봄에 요렇게 해가지고 피는 게또 따로 있죠? 자, 요거 꽃봄의 꼬리로 알고 있습니다. 호봄의 꼬리. 자, 이렇게 해서 요거 4,000원이에요. 키가 굉장히 커요.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요게 꽃이 요렇게 피어가지고, 아, 요렇게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그리고 요거 장미를 또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색감이 환타색이에요. 정말 여기 예쁘죠? 장미가 색감이 여러 가지가 저도 있긴 한데, 요 환타색이 없어가지고. 요 환타색을 보고, 아유, 또 이렇게 예쁠까 싶어가지고, 요걸 또 하나 갖고 왔는데요. 요건 8,000원이에요. 월동이 잘 되고요. 요거, 저기, 뭐야, 용머리 있죠? 요거. 요거를 하나 제가 가지고 왔는데, 저번에 여름에 용머리를 이걸 가지고 와서 화분에다 심었잖아요. 이게 죽었어요. 그냥 말라가지고 죽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노랗게, 잎이 노랗게 되니 죽어요. 근데 이거 댓글에는 보니까 이거 삽목도 잘 된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잘라서 삽목을 하면 삽목도 잘 된다 그러고 노지에서도 월동도 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밭에다가 한번 바로 직접 심어 보려고 이렇게 하나 가지고 왔어요. 전 이게 이렇게 잘안 되네요. 아, 한번 실패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밭에다 한번 심어볼까 싶어가지고, 요걸 또 이렇게 하나 가지고 와봤답니다. 요건 4,000원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또 가지고 왔답니다. 자, 요거, 화분 있죠? 두루공방 화분이요. 자, 요렇게 해서 요거를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또, 그 두루공방 화분이에요. 저는 또 요런 걸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요렇게 생겼는데, 또 요것도 예쁠 것 같아서, 요렇게 해서, 또 여기다가 좀 예쁜 것도 한번 심어볼까 싶어서 하나 가지고 왔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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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요거는, 자, 요렇게 생긴 거예요. 자, 요렇게 생긴 건데, 또 여기에다가 또뭘 심으면 또 여기 또 예쁠까 싶어서, 요렇게 해서, 화분을 제가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왔고요. 이거 자박지는 색감이 여기 진짜 예쁘죠? 요거는 토둥이 다육 거예요. 자, 이렇게. 그 옆에가 토둥이 다육인데 제가 그 토둥이 다육 흙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요거 자박지 하나, 그 다음에 요거 카루베, 몰약, 요거 하나, 그리고 이렇게 흙 이거 20kg짜리. 아이고, 무거워요. 이렇게 이제 가지고 왔어요.
이 자박지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이것도 예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물한 번도 안 줬어요. 지금 이거 아직요. 아무것도 스프레이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이 3일째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오늘 꽂았어요. 오늘. 아이고, 요거는 진짜 이거 이렇게 꽂으려면은요. 좀 마음을 아주 차분하게 해서 해야 되지. 이거 급하신 분들은 못 합니다. 요거 다 다듬어서 이렇게 꽂아야 되잖아요. 요거 아마 붉은 섬털일 거예요. 아, 적바위 소리네요. 붉은 바위 소리네요. 요거. 야, 이거 작년에 그 토동이다 여기에서 이 적바위 소리라 그래서 붉은 바위 소리인지 모르고 가지고 왔었잖아요. 얼마나 잘 컸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번 비에 이렇게 폭삭해서 자구를 다 띄어서 요렇게 했답니다. 이거는 진짜 인내심이 없음 못합니다요. 그리고 제가 요거 선생님 화분을 구독자분께서 선물을 그 사가져 가시면서 제가 일정 금액을 킵을 해주셔서 제가 골라온 화분이 있어요. 자,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를 하나 골라왔고요. 또, 요런 거를 하나 골라왔어요. 요게, 요렇게 화분이 요거 있잖아요. 자, 저는 요거를 하나 갖고 와서 요렇게 세트 개념으로 요렇게 하나 가지고 왔답니다. 이 흑유 화분이에요. 자, 요렇게 해서 요 흑유 화분, 요 아이를 하나 또 데리고 왔고요. 아, 또 하나, 사장님께서 또 하나 주셨어요. 자, 요 화분을 제가 하나 골라왔어요. 요렇게 생긴 거요.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주셨답니다. 굉장히 많이 주셨죠? 너무 감사하다고요.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세 아이를 주셨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챙겨주셔서요. 아유, 사시는 저기만 해도 굉장히 부담이 가실 텐데 저까지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토동이 다육이에요. 이거 이탈리안 볼도 있지만 이 란석이 있어요. 이거 그 밑에 그 이런 바이솔 같은 거 심을 때 배수층으로 이렇게 깔때요 이탈리안 볼이 조금 좀더 비싸잖아요. 양도 요게 좀 많아요. 가격이 조금 저렴하고 그래서 전 요거를 쓰거든요. 요거 택배비 포함 요거 15,000원이에요. 란석. 저도 여기서 한세포 요거 가지고 왔는데요. 요런 것도 좀 있고요. 여러 가지 부자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영상 좀 보시고 참고 좀 해주시고요. 아, 이 흙, 이거 사시면, 이거 흙이요. 이걸 사시면은 그 카르베 몰약을 조그만한 거만 원짜리를 선물로 증정해 드리잖아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그게 재고가 그 주문을 하면 많이 오는 줄 알고 그거를 말씀을 드렸대요. 그런데 그 공장에서 이게 추석이 새야지 이게 이 출고가 된다고 합니다요. 이게 카르베가요. 그래서 저기 있는 거 있죠. 그 토동이다육 사장님께 있는 거 그거를 대신 보내드리고요. 그 아마 문자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화분 만 원짜리 있죠. 요거 요 화분 있죠. 요 화분. 요게 만 원이거든요. 요 화분이나 아니면 균킬, 충킬 있죠. 그런 걸로 아마 대신해서 이렇게 문자가 갈것 같아요. 그 점은 굉장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요거 흙을 사시면 요거 5만 원에서 그 선물 드리는 거는 추석 때까지 하신대요. 제가 영상에서 그걸 못 담았어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오전에는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와가지고 굉장히 그 바위소를 많이 저기를 했어요. 분갈이를 했어요. 아이고 요것도 요 로슈라리아인데요. 이게 그 저기 국화 레드 국화 바이솔이잖아요. 로슈라리아가 이게 월동이 잘안 돼요. 작년에 월동이 된다 그래서 큰 포트를 2만 2천짜리 큰 포트를 월동이 시켰는데 다 얼어 죽고 요것만 살았어요. 그래갖고 요렇게 작은 요 화분에다가 콩분에다가 요렇게 해서 심었답니다. 요거는 이제 저번에 갖다 놓은 건데요. 요것도 토동이 다육에서 요게 만 원에 세 개예요. 여주 화분인데 아주 콩분이에요. 크지 않아요. 요거요. 자. 요거 요렇게 있고 요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요거는 이제 품절이에요. 그렇게 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아주 콩분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 오후라 비가 와가지고요. 지금 이제 요 바이솔 요 저기 하는 거를 이제 제가 멈췄는데요. 바이솔 다 다듬어 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서 오늘 하루 종일 좀 분갈이를 좀 했답니다요. 바이솔 분갈이는요, 이렇게 비 오는 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저기를 합니다요. 쨍쨍한 날 하셔야 돼요. 쨍쨍한 날. 해가 쨍쨍한 날 하셔야 되지. 이게 그 흙이 젖어 있는 상태거나 이렇게 습할 때 이렇게 하면 물을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전에 이렇게 이제 해놨었는데, 습하지 않을 때 있죠. 고를 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습할 때는 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해서 비가 와가지고 하다가 이렇게 정지했어요. 이런 식으로. 비올 때는 바이솔은 습할 때는 하면 안 돼요. 이게 분도 바짝 말라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 이제 손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비가 와서 이렇게 수돕을 했는데, 바짝 마른 날, 맑은 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저기, 뭐야, 요거 국화, 요거 좀 비교 좀 해달라 그러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요. 요거는 분갈이는 요 꽃이 요렇게 피어 있잖아요. 만약에 하실 것 같으면 분해서 그대로 빼서 털지 말고, 요렇게 하시기 바랄게요. 아직은 빠른 것 같아요. 아직은. 자, 요런 거는 흙이 좋아서 그대로 심으시면 될것 같고요. 요것도 저는 그냥 심을 거예요. 털지 않고요. 장미는 당분간 조금 좀 꽃을 보고 난 다음에 분갈이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아유, 가야국화. 이렇게 해서 언박싱 한번 해보았어요. 감사합니다. 다이코였습니다.